What's up?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수인입니다. 안녕. 재준이 하이요. 하이. What's up, guys? This is 재준. 저 이제 머리 곧 자를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라방이 아마 뭐 많이 자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긴 머리 마지막 라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곧 자를 겁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7월이 됩니다. 그리고 나 이재준은 다시 25으로 들어왔어. 그래, 긴 머리 그리울 거야. 아, 근데 아무래도 긴 머리 기르는 건 좋은데, 야, 이게 근데 다 스포가 될까 봐 뭔가 조심스럽게 뭔가 얘기를 못하겠네. 적당히 자르길 바래.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많이 자르진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머리 자른다고 하니 아쉽다고요? 나도요. 아, 이재준 어려져도 반오십. 반오십이면 말이야, 굉장히 어린 거야. 봐봐,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 100세, 4분의 1밖에 안된 거지. 4분의 1, 봐봐. 이게 100이라고 치면 여기밖에 안온 거야. 뭔지 알지? 엄청 어리다는 거야. 재준이다, 유. 여러분, 6월의 마지막을, 6월 30일,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방을 켰습니다. 되게 머리 이쁜데. 아, 그러니까 이게 긴 머리가 그냥 그 평소에는 감당하기 좀 힘들어도 머리 만지면 좀 괜찮았던 것 같긴 해서 좀 저도 좀 자르기 아쉬운데 이번엔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반우십이라니, 방금 태어난 거. 아, 7월엔 자주 보자. 여러분, 근데 저 생각보다 6월에 진짜 효자손이 들으려고 엄청 모든 뭐 공카도 그렇고 라방도 그렇고 셀카도 그렇고 하루에 뭐 하나씩은 꼭 하려고 했었어요. 잘했죠. 얼른 칭찬해 달라는 얘기야. 얼른 칭찬봇이 되어줘. 이재준을 위한 칭찬봇. Only for me. 맞아, 나 9월 말일까지는 9월 25일까지는 25이다. 밥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는데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저녁을 조금 더 이따가 먹을 것 같아요.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효자하고 싶어서 온 거야. 에이, 그럴 리가. 내가 이 뭐지? 솔직히 처음엔 효자 소리 듣고 싶어서 시작한 건 맞지만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뭐 조그만한 글을 보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나의 마음 알아? 알아줬으면 좋겠어. You look so perfect without makeup. Really? 고마워. 어때? 후줄근한 이재준의 모습? 이제 오빠가 아니라 동갑이 되었네요. 친군가 이제? 또또 생색. 원래 생색은 좀 내줘야 돼요. 뭔지 알죠? 그냥 하면은 몰라. 생색을 내줘야 된다고. 칭찬 500번. 아,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제가 라방을 좀 못했었죠? 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다들 뭐하고 지내려나? 여름방학이라서 한국 왔다고요? 뭐 먹을지 추천해달라고? 나좀살 빼고 있으니까 같이 닭가슴살이나 먹자. 어쨌든 여러분, 내일이면 7월입니다.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 뭐 했을까? 난 올해 어떤 것들을 했을까? 했었을 때 온통 우리 소다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 지금 내 일상은
여러분들이고 내 머릿속은 여러분들로만 가득해요. 어제 뭐 했냐고요? 비밀이에요. 어제 제가 스포 아닌 스포를 스토리로 올렸죠. 다들 봤으려나? 그치, 아직 반이나 남았지, 2023년. 근데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7월이라니.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영원 어디 갔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나 진짜, 여러분, 제 일상, 에? 이 작업실 나오고, 연습실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살 빼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드리기 위해서, 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뭔지 아시죠? 스토리 봤어요? 녹음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오빠 머리는 거 좀 멋있다고? 머리는 게 뭐야? 아직 내 일상은 이재준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회사를 관둬볼게. 좀만 기다려봐. 회사는 관두지 말고 머리 길러서 나이 많아 보인다고? 나이 많은 걸 어떡합니까? 유니콕이겠지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만 잘 보이세요. 재준이 너무 멋져서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나 요즘 운동하고 살 빼고 오늘도 저녁 먹으려고 닭가슴살을 싸웠어요. 닭가슴살 진짜 맛없더라. 에트즈 좋은데 천국님은 뿌띠님한테 왜 그랬대? 아 여러분 그 탄짝 친구 컨텐츠 다 봤어요? 다 유튜브 봤으려나? 그 진짜 재밌게 찍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죠. 라방에서 탄짝친구라고 컨텐츠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뭔가를 추리해보세요. 아이 learn Korean for this man. 오, 오케이. 나도 영어 공부해볼게. 라따뚜이 너무 귀여웠다고. 청검 투표 무슨 일이야. 아 그니까 아니 문자 투표 아 문자 투표 아니구나. 그 처음에 1차 투표 때는 다들 나 지금 해줄 것처럼 4명이나 날 골라놓고서는 최종 투표 때는 다 날 안 골라줬어. 청검 왜 0등 됐냐고? 내 말이 나도 궁금하다. 아 심지어 성형이가 나를 뽑으려고 하는데 주환이 형이 이렇게 막아섰다더만. 영표 받은 기분 어땠냐고요? 진짜 여러분 그 거기 카페였거든요. 그 찍은 데가 카페에 이렇게 창문 있는 거기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은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누가 올라오려고 하는지 안 올라오려고 하는지. 근데 앞만 봐도 이렇게 이 시선으로 봐도 뭐 움직이질 않아요 멤버들이. 아니 나는 봐봐요. 나는 1차 투표 때 제일 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난 당연히 내가 제일 많이 몰릴 줄 알았지. 근데 아무도 안 와.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 맞아. 세상을 배웠어 나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 많이 배웠다.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왔어. 와 진짜 아무도 안 오더라. 아 진짜 아, 뭐, 다 보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좀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뒤에서 재준아 영표래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네 그냥 내려갔어요. 주한 묻을까? 그러면 다 묻진 말고 아 반만 묻어주자. 그러니까 주한이 형이 중간에 그 마지막 막판 장난질 때문에 아 정말 누가 오길 기대했냐고요? 아 솔직히
성혁이 좀 기대했었고, 왜냐면 이게 또 제가 또 소심하고 좀 뒤끝이 긴 거 아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 알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숙소 들어가서 방을 나눌 때 이제 한 명 죄송해요 배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약속을 난 또 하나 지키지 않았네. 부끄럽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배터리 없다는 게.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 이어가면은, 숙소 방 나눌 때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좀 일찍 져서 먼저 방을 골라놨어요. 근데 저는 성혁이가 솔직히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 야생돌 때, 야생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하실 내가 만들었거든. 그리고 성혁이도 즐겼단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연락할 정도로. 근데 성혁이가 안 오더라고. 그게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솔직히 나 좀 올 줄 알았어. 아, 근데 안 오더라. 아니, 점점 만반의 준비를 안 했나요? 충전 안 한 한결같은 재준이. 진짜 점점 용 점점 괜찮아. 배터리 충전하면서 합시다. 오빠가 한결같아서 참 좋아. 아, 방 정하는 거 게임도 물어보고 해놓고 왜 안 보여줘요? 방 정하는 거? 아, 그게 아마 그냥 뭐 편집하다 걷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애들 편하게 자라고 그 소파에 잤어요. 제 소파가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파에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그 게임하고는 좀 별개로 다들 잠자리 들었을 거예요. 선영이가 가려다가 안 건 거니까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 아, 맞긴 한데 이게 어쨌든 내가 고르는 입장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구애를 하는 입장이냐, 이건 좀 다르지 않아. 루킹 헬티 재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어우, 영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네. 아, we read the news. Congrats to TAN Universal Record. 아, 그거 기사 나왔나 보고요. 세 명 선택하게 된 장면도 궁금한데 그것도 걷어줘서 좀 아쉬워. 아, 그랬어? 아, 그게 근데 사실 현엽이가 예전,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런 뭐 어필이 없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선택할 때 현엽이가 올라와서 좀 많이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전은 없었다. 오빠 아이씨대로, 나도 아이씨대로, 내 차 아이씨대로. 맞네, 왜 너네만 세 명이야? 아, 이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둘둘 셋 이렇게 나눠야지 일곱 명이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많이 몰리는 쪽에서 세 명을 하자 뭐 이런 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What concert do you want to go to next? Our concert, TAM. 애초에 셋이 같이 하려고 말 맞춘 거야? 어,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인드를 풀자면, 성혁이가 맨 처음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 형을 끼자 해서 주한이 형을 따로 이렇게 만났죠. 물론 주한이 형,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혁이가 맨 처음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하고 제가 그때 주한이 형 얘기를 쓱 던졌었는데 반응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주한이 형이 갑자기 저를 또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 형한테 성혁이랑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 명이서 좀 중간에 식탁에 앉아서 뭐 진짜 별 얘기 안 하긴 했는데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뿌띠님 데리고 나가서 뿌띠님께 제 속마음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급하게 몰래 이어폰 꼈어. 잘 참여해본다고. 아이고, 일하고 있었구나. 철수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그 문자로 이렇게 누가 투표했는지 알려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라다뚜이님과 뿌띠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같이 좀 대화를 하든지 해야겠다 했는데
철수가 계속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번에는 철수를 한번 내가 찍어보겠다 그랬었던 거였죠. 탄짝 대본 프로그램이었다고? 아니야 리얼이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이렇게 불러보았던 거지. 재준 너 도미니카 소다 남친이야? 아 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만인 남자친구야. 뿌띠님 창기 탄짝 최고의 반전이었어. 난 둘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뭔가 오빠 댓글 안 읽어줘서 삐졌어. 안 돼 삐지 마. 나 방금 읽었어. 그러니까 뿌띠님한테 그 제가 관심 없다고 이렇게 장난쳤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난을 누군가한테 한 명은 꼭 치고 싶었어요 그 타이밍에. 근데 현엽이한테 하면은 현엽이가 그때 뭔가 안절부절 못하던 상황에서 진짜 애가 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엽이는 안 돼. 태훈이는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훈이는 이제 그때 그 이 좀 태훈이가 최근에 아팠잖아요. 그 증상이 좀 있었어서 태훈이도 약간 좀 뭔가 좀 안절부절 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지성이를 골랐습니다. 공부하러 갈게요. 안 돼 가지마. 근데 이번 거 재밌었어. 그리고 내추럴한 모습 너무 이쁘더라. 완전 반했어. 지금이 진짜 완전 찐 내추럴이지. 다 웃기네. 아싸 내 남친이지. 그래 어디 가서 마음껏 자랑해. 프로필 사진 나로 바꾸고. 생일 파티 중이라 나방 못 보겠어. 아 재준이 맞아서 너무 고마워. 생일 파티 때문에 지금 내가 밀리는 거라고? 내가 지금 생일 축하해주러 왔는데? 뿌띠님이랑 될 줄 알았다고요? 아 사실 뿌띠님도 좀 고민 중에 있었죠. 유력했던 후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철수씨가 먼저 이렇게 선수 치는 바람에 저라는 이재준이라는 소울메이트를 뺏겼습니다. 오늘도 가방 있냐고? 왓츠인마이백 해달라고? 가방은 있죠. 가방 있는데 어디 보자. 가방이 뭐 없어요. 왜냐면 아이고 치아 칫솔 아까 내가 말했다는 그 도시락이라기보다는 닭가슴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갑 있고 이어폰 있고 그리고 올 때 항상 커피를 타와요. 지금 애들이 밥 먹으러 가서 잠깐 켰는데 아마 다들 온 것 같네요. 잠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주세요. 도시락통도 갖고 다니네. 진짜 얄무지다. 아 지금 좀 살을 빼고 싶어서 그냥 닭가슴살을 이렇게 구워서 그래서 그냥 갖고 다녀요. 뭔가 좀 뭐라 하지 아무 데서나 이제 바로 먹을 수 있게. 커피를 작업실에 와서 타는 게 아니라 숙소에서 타서 오는 거야. 네, 작업실에 여기에 뭐 커피 머신도 있고 한데 그냥 믹스를 타는 게 제일 낫던데.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사랑은 가방에 잘 뒤져봐. 아 좀 있었던 거 아. 많이 찌긴 쪘나 보네. 아니에요 많이 안 쪘어요. 나 유지했다가 빼는 거지. 잠에 취해서 신발 짝짝이를 신고 출근했다고? 잠깐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신고 퇴근 중 너무 창피함. 아니야 근데 이게 당당하게 가면 그게 패션이 되는 거야. 그대는 패션 트렌드 세터인 거야. 요즘에 실제로 짝짝이로 되는 그런 셋업들도 많고 자신감을 가져. 재준 So Hot Dancing 슝. 아 슝 커버 댄스 그때 랜덤 플레이 댄스 한 거 그거 얘기하신 거구나. 나 열심히 했지. 뭐야 나 또 지각이네. 괜찮아 아직 배터리 한 18% 정도는 남아있을거야. 나방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일하러 왔다갔다. 지금 일이 중요해? 나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만 시선을 줘. 그대의 포커스를 나에게만 줘.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요. 아 오늘은 좀 일찍 하고 싶어가지고 마침 또 이제
이제 작업실에 일찍 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배터리 충전해달라?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전기를 가까이 놔뒀어.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 이거 어떻게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지성이랑 둘이 슝 틱톡 챌린지 찍어달라고? 아 일단 틱톡 찍을 때 뭔가 헤매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제가 헤매하는 날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릴 각오하고 라방 보는 중이라고? 백수 되면 책임지라고? 오케이 책임질게. 나 이사야? 나한테 얘기해. 나 책임질게. 바닥에 세워도 아 그니까 바닥에 멀티탭이 있는데 선이 짧다. 뭐 충전하고 뭐 이제 뭐 좀 나 왜 이렇게 충전기 꽂는 게 거슬릴까? 아 배터리 이제 안 올렸다고? 아 그거 올리려고 내가 셀카까지 캡처까지 찍었는데 누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안 올렸죠. 이번엔 진짜 찍어드릴까요? 이사님 저 퇴사할게요. 글로 이직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딥블루는 월급이 없습니다. 우리 딥블루는 이 열정, 서로 주고받는 이 영감, 이런 게 월급을 대신해요. 뭔지 알죠? 딥블루로 이직하면 제가 딱히 돈 벌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제가 돈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딥블루에도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 물론 TA는 먼저지만 틱톡 댄스 챌린지는 노메이크업 사복 연습실 바이브가 찐이라고? 그런 거야? 밤에만 출근해도 되나요? 여기에 밤에만 출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월급 없다고 너무 당당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거지. 강아지 따라하라고? 갑자기? 멍. 빨리 일본 와줘요. 곧 갈 겁니다. 대표님이 저 명예 딥블루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자꾸 세차 두셔서 명예로 남기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대표가 나보다 직급이 높아서 나도 대표님 말 들어야 돼. 저 그럼 출근시켜주세요. 오세요? 꿈의 직장. 에? 다들 딥블루 입사 지원하세요. 조만간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기소개서라 생활기록부인가? 그거 다 떼오세요. 작곡 공부한다고요? 아 여기 프로듀서진은 이미 있어서 작곡 말고 다른 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부터 딥블루인가요? 저도 팔로우 해주세요. 예, 계정을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요. 예. 예, 면접 보러 오세요 다들.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요? 그 대표인 친구한테 홍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전화 이슈가 있었어요. 방해금지 모드 켜놓는 걸 내가 깜빡했지 뭐예요. 이게 라방의 묘미하니까 아니겠지? 이해해주라.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 아닙니다. 미안해요. 혹시 대표님? 에이 아닙니다. 6월을 재준이 가로 열고 오빠 가로 닫고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해. 내가 그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라방을 켰어. 묘미가 너무 많잖아요. 다다익선. 묘미가 많을수록 좋다. 배터리 몇 퍼센트냐고? 이거 몇 퍼센트인지 볼륨을 또 잠깐 끊길 텐데 괜찮겠어요?
이제 화장실 이슈만 남았나? 화장실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But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날 몰라. Come back when? I don't know. 아, 잠만. 이 여러 이슈들 때문인가? 점점 라방 시청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걸? 나 많이 슬퍼. 이제 좀 커피 빼서. 안 돼. 커피는 내 에너지야. 아, 에너지 충전했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라방이라고. 맞긴 하지. 6월 수고했어 재준아. 완전 효자였다. 솔직히 칭찬해줄거 칭찬해주자. 진짜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칭찬해주자. 칭찬은 공카 편지로 받을게요. 아 이래야 되는데. 재밌을까 못 나가는 줄. 여기 완전 핫플이야 지금. 완전 재밌어. 어딜 나가려고, 어딜 일하러 가려고 그래. 응? 요즘 쭈푸들이 제일 부러워. 부러워하지 말고 넘어와. 함께 쭈푸가 되는 거지. 다음 컴백 기대 중. 진짜 끝장난다 진짜. 이슈 없는 라방 되길 바래요. 라방에 그냥 스무스하게 라방 이렇게 딱 하면 재미없으니까. 공카 편지 자주 쓰는데요. 아, 그 내용을 이제 준 6월 고마웠다 효자다 뭔지 알죠? 공편 자주 쓴다고? 이재준을 이긴 사람이라고? 아 내가 그 프롬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잠시만 여러분, 요즘 일 때문에 팝송을 하나 보내야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준수하게 맨날 맨날 오빠 라방 보내. 그게 아니라 준수 아이디로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댓글 읽고 있어요. 그게 편해서. 우리 준수 씨가 아마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하는 모습 멋지다고? 멋있어? 잠깐만 그럼 다시 해볼게. 어땠어? 지금 가나다라 마법사 자체카터파 이거 쓰고 있었어. 둘이 인스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다 로그인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봅니다. 오빠 아이디 몰라? 비밀번호 까먹은 거 같아. 한컴 타자 연습한 초딩 같아요. 초딩이라니. 오빠 25이다? 나 25이야. 6월 30일이라서 이제 24시야. 진짜 요즘 이재준이 너무 최고인데 지성이에겐 비밀로 읍읍. 지성이한테 바로 카톡 해야겠다. 지성아. 입꼬리 내리고 하셔야 멋있죠 이사님. 우상이라서. 아? 플러팅 플러팅. 머리 자르기 전에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요? 아 근데 생얼로 셀카 찍으려고 하면 너무 못생기던데? 와 나 안되겠던데? 주변 사람들이 왜 혼자 웃냐고. 유유 나 이상한 사람 됐어. 그 울지마 나 달래줄게. 괜찮아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날 보면서 웃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잠깐만 누나라고 해주세요 아저씨. 누나라고 해달라면서 왜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25시면 아직 어리거든? 자 다시 설명해줄게. 100세 시대에서 100살이라고 치면은 4분의 1밖에 안 된 거야. 4분의 1. 4분의 1은 적어. 완전 적어. 반의 반인 거야. 뭔지 알지? 쌩얼이 어때서요? 아니 그 제가 아이폰을 쓰잖아요. 아이폰 카메라가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쌩얼일 때는 조금 에
그러더라고. 알겠어요 아저씨. 나 상처 받는다 진짜. 나 아파 여기가 지금. 재준이 so perfect, perfect, so perfect to fit in my heart. 나 왜 이런 댓글밖에 안 보이지 왜? 나이 얘기로 발끈하면 아저씨야. 하, 진짜 어쩌겠어 내 나이인 걸. 그래 맞아. 자. 오빠도 저한처럼 소다 어플 쓰라고요? 그치 우리 멤버들은 소다 어플 써야 해. TAN이라면 소다 어플 써야지. 하지만 난 기본 카메라를 쓴다. 동... 아... 우와 우리나라 사람이신가요? 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나 옛날에 진짜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물론 듣긴 하는데 쌩얼일 때는 거울 셀카 같은 거 찍어줘요. 그럼 거울 셀카? 나 요즘에 오운한 운동 그 오운한 사진을 많이 안 찍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아 남직사? 남직사 거의 없지. 일단 애초에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아. 아, 나 좀 최근에는 그냥 진짜 은둔 생활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맨날 찍는 운동장 셀카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면 내가 셀카를 찍을 만한 장소가, 아, 물론 밖에 다 핑계이겠지만 뭐 예. 나도 배터리 없어지고 있어. 그래 원래 우리 운명 공동체인 거야. 예. 다 똑같은 거야. 오늘 운동할 거냐고요? 오늘 해야지. 토요일, 아,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면 해야지. 저녁은 아직 안 먹고 이따 먹을 거 챙겨왔어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요? 올폰 하는 맛이 없어요. 설마 지금 내 라방이 재미가 없었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었으면 나 가슴 아픈데. 아쉽다. 아 근데 맞아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던 거긴 한데 아 이게 뭐 말이 다 조심스럽긴 하다. 혹시나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살을 뺀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탄톡톡 사진 하나에 스포를 해버렸더라고요. 현엽이한테 뭐라 할 게 아니었어. 나는 나도 모르게 스포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추측 난무하길 바랍니다. 이재준 라방이 탄했을 때 재밌다고? 그래 그거 맞아 진짜 맞는 말이야. 지워졌다고? 에이 설마 지금 당했나? 아,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좀 곤란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아, 그치. 이미 추측 완료. 그치. 다 알겠지. 내가 요번에 스포를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참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 일단 가만히 있을 거야. 어때요? 그래도 그 효자 소리 듣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하던 와중에 스포까지 생각하는 요정 이재준. 스포 요정 현엽이한테 물어봐야지. 안 돼. 우리 현엽이 그러면 신나서 다 얘기한다고. 그럼 안 돼. 지성이가 깨톡으로 오늘 라방 피드백을 해줬길래 답장을 해줬습니다. 하나만 하자 스포. 아 안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을게요. 지성이가 뭐랬냐고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지성이 다음에 라방 키면은 한번 여쭤봐주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긴 부끄럽네요. 회사에 컴백 일정 좀 일찍 올려달라 해주세요. 나도 회사 언제 그만두지 정확히. 아니야, 회사는 그만두지 말고. 예? 다들 뭐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는 삶 아니겠어요? 진실의 방 안까지 같이 가줄게요. 울면서 나오면 휴지 정도는 건네줄게. 스포일 봐. 아니, 내가 스포일 요번에 잘 못한 이유가 있어. 내일이 7월인데 뭐 어때? 아니, 아직은 늦어, 아직은 늦어. 그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해. 팬 되고 처음 컴백인데 궁금해. 진짜? 대박. 이번에 이제 출구를 못 찾게 될 거야. 오빠 근데 진짜 라방 알람이 안 와서 차단했죠. 이거 공개적인데 차단할 수가 있어?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스케줄 좀 미리 알려주세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도 바쁘다고? 7월이 바빠요. 아이고. 그 바쁜 와중에 내가 힐러가 돼줄게. 멘탈 케어 내가 해줄게. 배터리가 10% 남았대요. 방금까지 좀 잔잔했잖아. 스무스했잖아. 한 번쯤 뜰 때 됐잖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줘요. 영상 기회 알려주세요. 때가 뜨면 배터리 때문에 지금 멘탈이 흔들린다고? 내가 멘탈 케어 해줄게. 미안해. 힐러가 돼준다더니 스트레스 받아 키워. 어때 나란 남자? 어? 치명적이지 않아? 충전기 꽂고 들고서 라방하세요. 아, 지성이도 충전하래 지금. 아, 지성이가 폰 꺼져서 라이브 꺼진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나 충전기가 선이 짧아. 땡겨서 오프만 충전해. 잠깐,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출연해볼까?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약간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 기다려. 충전기 꽂았어요, 여러분. 지금 충전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할게. 어때? 나 좀 똑똑했지? 섹시했다 방금.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쩐다, 점점. 오오, 굿, 오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스무스했네. 휴, 이슈 없겠다. 아, 근데 나 지금 그 방해금지보다 안 킨 거 조금 걱정되네. 오빠 못하는 게 뭐지? 그래, 맞아. 나 못하는 거 없어. 자기 자랑 제일 많이 하는 연예인 1등. 자기 어필의 시대 아니겠어요? 에? 본인 어필 잘해야 된다고. 박수 드립니다. 지성이가 잘했어 형 칭찬행 이렇게 보냈어. 고마웡 히읗히읗. 우리 기성이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 닭가슴살 나눠줄까?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하겠는데 여기가 작업실인데 지금 제가 라방하느라고 이 방을 잠깐 쓰고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의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도 충전하면 누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삶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기분 좋은데?
오빠도 먹방에 보자 지성이 처럼 아 먹방 하기에는 이 먹방 할 그게 안 나는 좀 메뉴긴 한데 지성이가 닭가슴살을요? 나도 칭찬 좀 지성이가 답장이 왔어요 밥 먹었으면 닭가슴살 준다고 하니까 한 글자가 왔습니다 웩 딥블루에 잘생긴 사람 없다고? 지금 옆방 애들한테 다 이른다 지금 어? 바로 그냥 일러버릴 거야? 선혁이는 닭가슴살 먹방한다고? 아 선혁이는 뭐 닭가슴살이랑 친할 테니까 닭가슴살이랑 좀 낯가리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먹는 것과 이렇게 먹방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아직 자, 좀 더 친해지면은 닭가슴살 먹방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한짝 지성이 내려오면 짜증나는 거 아 그 쓰면 안 되지 우리 지성이 지켜줘야 돼 옆방에 이제 딥블루 친구들이 다 있죠 아, 양옆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아 그나저나 여러분 맞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 뭐랄까 이 한 주 마무리하고 주말이면 다들 대부분 쉬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 궁금했었거든요 금요일에 다음날 쉬는 날이다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뭐 하면서 좀 쉬나? 야구 보고 잔다고? 그럴 수도 있구나 환장한다고 아 일한다고요? 아이고 일은 진짜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네 그냥 그대들이 쉴 때 힐링할 때 뭘 하면서 그 아 좋다 이런 느낌을 갖는지 궁금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매번 얘기해서 야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아 소소하고 이거 좀 약간 아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게 무슨 느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할까 이렇게 재준이가 라방 켜주는 게 최고일 것 같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긴 해 그지? 라방 천사 밀렸던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뭐지?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뭐지? 그 줄거리를 하나 봤는데 아 제목이 손석구 배우님 나오는 거였는데 아, 그거 봤는데 줄거리가 한 20분 30분짜리 이런 컨텐츠였는데 저 그거 숨도 못 쉬고 봤잖아요 요즘은 행복해 오빠? 그럼 너 때문에 행복한 걸 오빠는 오빠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소확행이 TAN이라고 수면 편집하고 보정해요 와 진짜 따뜻한 말이다 사냥개들? 아 사냥개들인가 그거? 사냥개들은 그거 아닌가? 그 누구지? 박승웅 배우님 나오고 그거가 사냥개들 아닌가? 질문 취소할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미안 오빠만 해당되나요? 그럴리가 잘생기면 더 오빠래 나 오빠일 될까? 최근에 나온 거야? 아 무슨 뭐 시즌2였는데 그게 아닌가? 몰라? 다음에 제목 기억나면 얘기해볼게요 최근에 나온 거였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면 기억나겠죠? 이수준 멘트 구석기 시대 어쩌겠어 내가 이미 그 25이나 돼버렸는걸 새로운 취미 찾으셨어요? 아 사실 전시회를 또 그 이제 그 가보라고 팬분들께서 몇몇 분들께서 최근에도 그 뭐 이제 주셨어요
근데 전시회가 진짜 잘하면 취미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어디 갈 정도의 시간이 안 나서 일단 바쁜 거 좀 끝나면 다음 주까지 좀 정리가 되면 다다음 주인가? 그러면은 제대로 전시회를 좀 다녀볼까 이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뭔가 취미? 취미는 좀 못 찾은 것 같다. 빙수 사달라고 불금 먹고 싶다고? 오케이 주소 불러 내가 배달민족으로 바로 보내줄게. 오빠라고는 못하겠어요. 왜요? 왜 안 돼? 전시는 여유로울 때 가는 게 좋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뭔가 아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그냥 드라마 보거나 이런 걸 취미로 가지려고 했는데 드라마까지 보면은 뭔가 잠 드는 게 너무 늦게 잘 것 같아서 같이 찾아줄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집돌이지 재준이니까 맞지? 나 완전 집돌이지. 취미 가지려는 강박을 버려. 아 이게 뭔가 강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궁금했어요. 뭔가 다른 분들은 어떤 걸 하면서 좀 그걸 할까? 아 그랬죠. 어쨌든 그랬던 겁니다. 아 다음에도 멤버들이랑 같이 전시회 하게 되면 사진 플리즈. 그럼요. 자, 제가 밖에 나가는 날이다. 그건 정말 흔치 않거든요. 밤마다 누워서 드라마 딱 한 편씩 보는 거 괜찮아. 괜찮긴 하지. 그 재미있기도 했어 뭔가. 뭔가 좀 뭐라 하지? 다음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좋긴 했어. 일본어 공부해요. 저 약간 레벨업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오마에와 난데스카 같은 그런 네, 흑역사 멘트들을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았어. 나 좀 성장했어. 근데 내가 한번 그 아 멘트를 좀 한번 실수했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타임워프물이라고? 아 그게 집에서는 그냥 유튜브 보고 자는 것 같은데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맞아 실수를 좀 크게 했어서 그렇지. 네. 일본에서 실수했던 자기소개면서 다시 해줘요. 키미 까먹은 것 같은데 키미시카 미드에이나이 이건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기소개라기보다는 널 보러 왔은가? 이 뜻이 아마 그랬을 건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이세준 YG 폼 위치 YG가 뭐야? 재준's beautiful hair comparing his smart head. 레벨업 했다면 아 그러니까 그런 흑역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는 아니기 때문에 너 아 맞아 너밖에 안 보여. 맞아 그럴 거야. 너밖에 안 보여. 아 그거 뭐 진짜 나도 웃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들으셨던 분들은 모른 척하고 들어주세요. 일본에 가서 첫날이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유독 못해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가 뭐라 그랬지? 오나마에와 난데스카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오마에와 난데스카로 이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루 종일 오마에와 난데스카? 이랬는데 그게 안 좋은 어투로 넌 뭐예요? 약간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실 때마다 다 당황했었는데 전 그 뜻을 그 다음날 돼서 알았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탄짝 짝꿍들로 작업 만들어요? 라는 아주 좋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업
사건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 추측은 그대들에게 맡길게요. 충전기 꽂아서 마음이 평화가 왔다. 제가 선혁 그리고 조한이 형 이렇게 됐죠. 네. 이 세 명 조합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투표하거나 경쟁인지 아닌지 말해줘.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거야. 그런 건 없어. 라따뚜이 넣어줬지. 라따뚜이 씨가 사실 성혁이보다 앞선 서였다면 라따뚜이 씨한테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투표를 어쨌든 저한테 맨 처음 해줬었던 게 라따뚜이 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처럼 경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오빠 오늘은 언제 가요? 10분 뒤 팀장이 뭔데? 팀장님도 같이 보는 거 어때요? 팀장님은 혹시 그 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려나? 25살 마음에 들어 할까? 다니엘 후니는 노 취향? 다니엘 후니 씨는 우리 다니엘 씨는 제 취향이었으나 그 촬영을 하면서 그 다니엘 후니 씨의 컨디션이 좀 난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바빠? 와, 최근에 진짜 너무 정신없었어요. 최근에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40대 남성인데도 제가 전화 이슈. 팀장님 40대 남성이라고? 연상킬러 이재준. 40대 팀장님도 가능하죠. 그냥 지금 방해금지 모드에 켜자. 아, 그냥 끊긴 김에 킬걸 그랬나? 아, 정말. 잠깐만, 지금 비 와? 밖에 나갈 때 비 조심하라고? 오빠 전화 받을 때 깨지 말고. 아, 그냥 오빠 지금 바빠. 오빠 지금 라방하잖아. 오빠 지금, 오빠 티내지 말라 했잖아. 어? 왜 자꾸 전화해서 오빠 곤란하게. 오빠 그냥 킬러 아니고? 킬러 아니야. 잠깐 켜고 올까? 아니야. 이제 전화 안 올 거야. 오빠 멘트가 구려. 미안하다. 멘트가 구려서 미안하다. 제가 봐. 다들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나 서운해. 라방 끌 거야. 아니 연상 킬러 하면서 왜 오빠 지금 좋아해요? 오빠 지금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필리핀 프린시피 세준. 아, 오랜만이다 이 말도. 누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굳이 뭐가 중요해? 보충 중요하지 않은 걸? 그럼 저 그냥 야 이재준 해도 돼요? 그것만 아니면 돼.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와, 진짜로 물어본 거였어? 배터리 이슈? 소리 이슈? 폰 이슈? 또 뭐가 이슈인 줄 알아? 준이한테 내 사랑 이슈. 한수 배웠습. 예전에도 누군가한테 그 말 썼다고 들어서 경악했는데 육성을 듣다니. 나 뭔 말 한 거? 뭐지?
그래도 라방 하니까 재밌다 역시. 오빠 액년 기절시키고 깨우면 내가 누나 되는 거야? 아 누나 얘기가 듣고 싶어? 진짜로? 네, 그럼 내가 누나라고 해줄게. 금요일인데 나 뭐하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한 보상의 하루 있어야겠어.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나는 오늘 게임을 잠깐 할 거야. 토요일 될 때까지 우리랑 놀자. 그러려면 아직 한 3시간 반 남았는데. 잘하고? 자긴 해야지. 아, 잘 되는데.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게임 한판 정도 괜찮지 않아? 서드? 서드는 나 너무 옛날에 하던 게임이야. 그래서 안 돼. 스위치? 아 저는 스위치 안 해요. 현엽이가 스위치를 샀죠 최근에. 근데 스위치 맞나? 닌텐도도 나 지금 관심 안 가는지 너무 오래돼서. 아 일본 갔다 온 날 5시서 게임했다면 그 얘기해줘요. 아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장난으로 이제 저, 성혁이, 태훈이, 현엽이, 지성이 이렇게 다섯 명이서 롤이라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 롤이 다섯 명에서 팀 게임을 하는 거라서 딱 다섯 명이면 이제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갔을 때 저희가 와 롤 하고 싶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은연 중에. 근데 장난이었거든요. 저희가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난으로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바로 그냥 짐 갖다 놓고 바로 PC방 가야지 이랬는데 태훈이가 진심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훈이 여러분들 그 눈 보잖아요. 태훈이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좀 꽂혔을 때 그 광기 어린 그 눈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그 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태훈이가 안 간다는 지성이랑 현엽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지성이 핸드폰과 이제 뭐 지갑이랑 옷이랑 이런 거 이제 압수를 해서 강제로 이제 PC방에 데리고 가고 현엽이는 1층 침대를 쓰다 보니까 그냥 1층 침대 그냥 들어가서 그냥 괴롭히면서 강제로 이제 데리고 오고. 태훈이 그 눈 궁금하다고요? 그 눈 보면 딱 알아요. 지금 태훈이는 그 모드다. 그 모드라는 걸 딱 알 수 있거든요. 지성이는 방강제. 지성이 방강제가 아니라 그냥 강제였어요. 태훈이가 핸드폰이랑 지갑을 뺏어갔다니까요. 순수 열정 보이 태훈이. 아니 순수 열정 보이는 태훈이 평소에 연습할 때 순수 열정 보이는 거지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카테고리에 뭔가 속하면은 순수 열정 보이가 아니라 약간 광기 어린 느낌이에요. 물론 동생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좋은 광인. 아, 좋은 광인. 네. 재밌는 광인. 누가 제일 못하냐고요? 아 진짜 못하는 건 아무래도 지성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런 거고 태훈이가 일단 제일 잘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나 티어 안 높다고? 내가 솔랭을 안 돌려서 그렇지 낮진 않다. 아 물론 낮은데 지금은 솔랭 돌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 게임 몇 시간이냐고? 한 3시간 했을걸요. 그래도 근데 우리 다 졌어요 그날. 한 판도 빠짐없이 다들 그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태훈이까지도 26대 또 했으면 26대 일단 태훈이 있으면 그 모바일 배그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게임들이라면 태훈이만 있으면 우리 좀 괜찮을 거야. 오빠 게임 잘한다는 말은 뭡니까? 저 롤은 진짜 여러분 레넥톤이라고 악어 챔피언이 있거든요. 악어 캐릭터가 제가 그 악어만 잡으면 진짜 막 난리 나요. 에? 크로코다일 돼가지고 그냥 막 날라다녀요 그냥. 에? 이게 뭐
롤을 알아야 설명을 드릴 텐데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오빠 게임 하는데 전원 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꺼진 김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화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질 거면 왜간 거임 비방. 우린 질줄 몰랐지. 우린 이길 줄 알았지. 근데 막상 가니까 진짜 다들 피곤해 쩔어가지고 제대로 게임을 못했어. 라코스테제 좀 보내. 지각생 등장. 어서와. 메리 잘 지내고 있냐고요? 메리가 누구지? 메리 뭔가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메리가 누구지? 아 맞아 앞머리 계속 찔러가지고 그냥 가끔 이러고 다녀 귀찮을 때. 근데 좀 아련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드라마 남주 있잖아요. 그 비련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 아, 내가 키운 날파리가 메리였어? 메리 잘 지내고 있나? 메리야! 메리야? 그냥 피곤해 쩔어 보인다고요? 피곤하긴 해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약간 덱스 같다고? 덱스님? 나 덱스님 좋아하는데. 제가 머리 가리면 덱스님 같다는 거잖아. 드세요? 어때, 어때? 약간 느낌 있었어? 느낌 있었어? 얼른 얘기해줘. 아련하다고 해줄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자, 뭘 원하는지 알겠죠? 어느 가게 규동 좋아하냐고? 나 규동 다 좋아하는데? 마커스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사실, 우리 마커스님 얘기를 종종 듣긴 했었는데, 제가 마커스님 팬이거든요. 마커스님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다재다능하시고, 진짜 제 최고의 롤 모델인데, 저는 제가 마커스님 닮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과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오빠 머리 살아있나 봐요. 아, 카메라가 왜 정면이 아니냐면 아까 이슈가 있었어요. 배터리 이슈와 전화 이슈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만큼 배터리 없어서 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배터리의 난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배터리 꽂아봤습니다. 충전기를. 약간 마루삼촌 닮았다고? 아, 마루삼촌도 잘 아는 사이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마루삼촌. 마루삼촌 고생을 많이 했죠. 마루삼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네. 마커스님의 단점은 저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큰 단점이 될것 같네요. 우리 마루 잘 컸네. 마루는 삼촌 재주는 오빠. 마커스에게 나라는 5점을 남기고 싶다. 마커스님에게 5점 같은 건 허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대를 갖는다는 건 5점이 아니지. 제 엠마 노래 또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 그렇네. 뭘 얘기해도 다 스포가 되니까 요즘 들어오지. 오빠는 6월 마지막 날. 그래, 그래서 켰다니까. 그 방 같이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제 마커스 이름 어떠냐고요? 당연히 적응 안 되죠. 아직도 제 주변에서 놀릴 때 다들 마커스 이러고 있어요. 제주나 느끼한 멘트 그만해줘. 아, 미안. 근데 요즘 플러팅 멘트 하고 있어서. 아, 자주 해볼게. 컴백 스포 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포는 안 되고, 여러분들끼리
엄청난 추측이 난무하길 바랄 뿐이야. 난 그거 그냥 지켜보면서 혼자 웃음 지을래. 알았지? 내 댓글창에서도 많이 스포 그 추측해줘. 에프오지 빼면 이 부분만 빼고 탔냐고? 에이 그러진 않았다. 플로팅 배우다 어디다 써먹게? 나? 어... 나 약간 팬싸장 아니면은 그냥 라방 할 때 밀당이 장인이 되고 싶어. 아 근데 왜 마커 쓰냐고요? 아 그니까 이게 좀 얘기가 긴데 제가 그 오래 있던 10년 넘게 있던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대표님께서 이제 이국적으로 생기기도 했고 이제 아이돌을 다시 할 게 아니니까 예명을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커스였던 거죠. 근데 직원분들이 다 투표했는데 마커스가 제일 표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마커스가 예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맨날 밀기만 하잖아. 그 알지? 낭떠러지 끝 직전까지 갔다가 땡겼을 때 그 짜릿한 그 느낌? 아 맞자 돌림이라고? 마루 마커스. 자, 안 그래도 그 얘기 정말 계속 했었거든요 한때. 다른 후보 뭐 있었냐고요? 그때 아마 재밌는 거 많았어요. 마이크도 있었고 마이클도 있었고 제이콥 있었고 앤톤 있었고 뭐 다 그냥 그런 영어 이름들이었어요. 반동으로 오빠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옥함. 야 다신 거지. 그만 밀어요. 나 아직 안 밀었는데. 마이클이 어울린다고? 진짜로? 마이크 크크크 마라탕 마라샹궈. 잠깐만 나 맞자 돌림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오빠가 마커스라 갑자기 다행이다. 마커스가 제일 낫네. 하지만 이재준도 작년 못했잖아. 아 그래서 저는 진짜로 진지하게 저는 이재준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팀 이름은 영어 해서 그 두 개로 가야 된다 그래서 JT 마커스가 될 거야. 파이팅 재준 always. We believe in you. Oh, thank you. 마커스인 게 다행이라고? 근데 나도 사실 처음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마커스 이름 듣고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후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파일로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 그 순간에 JTM 마이크 될 뻔. JTN 앤톤 될 뻔하기도 하고 JTN 마이클 될 뻔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름 후보들이 있었어요. JT도 이상한 이름 줘달라 쫄리겠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그냥 간단하게 J 하고 싶었어. J 그나마 영어 이름 꼽자면. 근데 마커스가 되었죠. 이재준 요즘 근황 알려주세요. 요즘에 진짜 바쁘게 지냈어요. 진짜 정신없이 지냈는데 뭘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작업하고. 마커스가 좋아 이재준이 좋아. 전 당연히 이재준이 좋죠. 진짜 이재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이재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준 thank you for always doing your best. We love you. I love you too. 팀장님 와서 강퇴당했어요. 아니 팀장님 모시고 오라 할까요? 제가 입덕시킬게요. 그 아까 4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죠? 제가 입덕시킬 자신 있습니다. 아 셀카 아까 얘기했는데 셀카가 제가 헤매 안 되는 날에 셀카 찍으면 너무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하는 날만 한정돼서 찍고 있습니다. 왠지 조용하면 엄청 바빴을 것 같은 생각해졌어.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칭찬해줘. 네
자꾸 칭찬 구애하긴 하는데 약간 구차한 거 알겠어. 하지만 칭찬을 해줘야 돼 이거.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다 누굴 위해서? 진짜 단 하나였어. 그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진짜 엄청 정신없이 살았어. 잠도 거의 못 자고. 안 찍겠다는 말을 그렇게. 아니야, 대신에 내가 5만 사진 다시 열심히 찍어볼게. 칭찬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가슴에 손 얹고. 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진짜 중간에서 연락하고 계속 이러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좀 이르다마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오,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다. 다 그대들을 위한 그런 거. 뭔 말인지 좀만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고생해서 재준아 칭찬해 줄게. 그래, 고마워. 칭찬을 받고 싶었어.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랬어.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아직 몸 말 못하겠어. 그래, 새벽에 톡톡 자주 올리더라. 그치, 아무래도 새벽에 좀 뭔가 여유롭다 보니까,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쏟아 생각하면서 곡 쓴 거 있다면 그 얘기군요. 그때 얘기했던 노래는 다른 노래이긴 한데 그 노래가 아마 안 실릴 것 같으니까 들려드릴까요? 근데 이거 예전에 들려드렸는데 제목이 잘 자요, 잘 자.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게 잠에 들기 좀 힘들다 보니까 그 하루 루틴 중에 마무리가 제가 그거거든요. 그 댓글이나 공과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가 자기 전에 그냥 굿나잇 하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을 텐데 이거 좀 바꿨거든요. 이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썼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인 거죠. 뭔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뭔가 소다반? 그리고 좀 뜬금없긴 한데 이제 이거 좀 수정할 때 제가 예전에 발레가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레 입장에서도 조금 섞어봤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잘 자라고 뭔가 그랬던 거였죠. 뭐라 하지?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좀 뭐라 하지? 가끔 좀 이렇게 잠들기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해봤던 거 같아요. 본인이 쓴 곡 들으면 노래에 반한다? 약간 나쁘지 않게 나오면은 좀 기분이 좋긴 하지.
약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손 봐서 다른 데 보내보셔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좀 아까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슥 찔러봤었다가 그래도 다들 좋게 들어줘서 고맙네요. 아침에 깨는 게 무섭다고? 그럴 수 있지. 저한테 곡 보내주세요. 그만할게요. 공카에 올리다고요? 올려달라고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수다바람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그냥 알고 있어주세요. 이거의 뭐라 하지? 이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 거예요. 저 진지하게 그 곡 살래요. 부르신다면 드릴게요. 부르신다면 곡도 없이 드릴게요. 세상 밖에 언제 나올지는 뭐 모르죠 저는. 네. 한번 더 돌려달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이 했어요. 그 좀 뭐라 해야지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 노래들도 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진짜로 부르신다고? 꼭 나오길 바래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건 좀 아깝네요. 집창 노래. 잠깐만 내가 그 주제로 몇 개 썼는데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컴퓨터로 댓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어. 컴퓨터가 글씨가 크니까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서 아 머리 아프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염치가 없다는 거 알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분들 금요일도 잘 보내주길 바라고 어쨌든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참아도 될걸? 갔다 오라고? 아 이제 저도 또 이제 일하고 마무리해야지 또 하루가 끝날 테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게 끝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맙고 7월에도 잘 부탁하고 하루하루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요즘 여러분들이랑 좀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그 생각 하나로 열심히 뭐든 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짜잔 할 테니까 알았죠? 어쨌든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